안녕하세요. 회사 못하면 100% 학원 책임, 가르치는 선생님 책임,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제가 수업하기 전에 꼭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3단 변화, 즉 불규칙 동사표 읽는 방법입니다. 이겁니다. 이걸 읽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박자를 쳐서 이렇게 박자를 타면서 계속 읽으면 되는데요. 읽어볼게요. 제가요. 학생이랑 같이 읽으면 됩니다. Come, came, come, come, came, come, 오다. Become, became, become, become, became, become, 되다.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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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다. Drive, road, driven, 운전하다. Ride, road, ridden, 타다. Rise, road, ridden, 일어나다. 이런 식으로 읽어주면 됩니다. 아이들한테 이걸 처음 한다면 아이들한테 이걸 암기하라고 강요를 하지 마세요. 그냥 하루에 한 번씩 꾸준히 읽으시면 됩니다. 꾸준히. 그리고 한달 정도 지난 후에, 한달 정도 지난 후에 조금씩 이렇게 한글 뜻부터 이렇게 암기를 시키시고, 그 다음에 과거형, 과거분사형, 이런 식으로 암기를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아! 여기 나온 이 마지막 문장, 이걸 읽어주는 방법만, 이것만 해볼게요. 자, cut, 자르다. hit, 치다. 이런 식으로 읽으면 돼요. 마지막 그 spread 얘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spread, 펴다. can, could 할수 있다. will, would 할 것이다. must, should 해야만 하다. 이런 식으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요. 이게 하나만.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인칭 대명사, 인칭 대명사. 이 인칭 대명사도 마찬가지로 이걸 아이들한테 뭔가를 암기하도록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읽어주면 돼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한달 동안 꾸준히 읽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I, my, me, mine, I, my, we, mine. We, ours, we, ours. You, yours. He is, him is, he is, him is. She, her is. It, it. They, theirs. Tom's. My sister. 이런 식으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읽는 게 다입니다.